네. 예상하신 대로 키코 아합. 네. 배우겠습니다. 네. 글씨 보이시나요? 아, 그럼 더 감사하고요. 네. 네. 글씨는 보이시나요? 혹시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네. 앞 페이지만 저희가 자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카프. 네. 요드. 카프. 헤이. 알렙. 헤이. 베트. 알렙. 라멧. 밥. 헤이. 요드. 맴소핏. 알렙. 타브. 알렙엔 타브. 헤이. 아인, 밥, 라멧, 맴소핏, 아인, 달렛, 카프, 요드, 눈, 탑, 눈소핏, 바브, 눈소핏, 요드, 반절, 하나, 하나 반, 네. 알렛, 타브, 베트, 눈, 바브, 요드, 헷. 해트입니다. 해트. 이건 헤이, 해트. 요드, 달렛, 바브. 네. 바로 읽어볼게요. 아니, 가능한 시간을 계속 단축할게요. 항상 요즘 보니까 찬양이 너무 짧더라고요. 앞에서 히브리어 하다가 다가가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알 거라고 믿고 제가 빠르게 속전속결로 읽겠습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키, 코, 여기 위에 점이 있어요. 그래서 코예요, 코. 키, 코, 아, 하, 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키, 코, 아합. 자, 이거 어디서 봤죠? 아합, 브. 어디, 무슨 단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하바. 네, 그렇죠. 이제는 딱, 그냥, 알렙, 헤이, 바브만 나와도, 물론 뒤에 또, 헤이가, 알렙, 헤이, 바브. 알렙이죠? 아하바. 네. 그렇게가 아니고, 이렇게만 봐도, 아하브, 아하바, 뭐, 아합, 아, 뭐또 있었죠? 아, 네, 어쨌든. 사랑. 네, 사랑이죠. 근데, 키, 코가, 뭐뭐처럼, 이처럼, 키, 코, 이처럼,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랑했다. 아하부가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어. 근데, 어떻게, 이처럼이, 무엇처럼 사랑했는지. 자, 이게 뭐죠? 엘로힘. 엘, 로. 네, 점 하나 빠졌네요. 엘, 로. 아니, 없어도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어요. 근데 무엇을? 에트는 뭐뭇을, 이런 단어로겠죠. 동, 에트, 뭐뭇을. 근데, 하, 아니요, 하, 올, 람, 하, 올람, 올람 하면 영어인데, 하, 올람 하면 세상을, 세상,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처럼 어떤 식으로 사랑했는지 볼게요. 자, 얼마, 어떻게처럼, 아드. 저번 주에도 나왔죠. 단어, 아드. 뭐라고 했죠? 뭐뭐까지, 이제부터 뭐 이런 거할때 아드 했었죠. 그다음에 키. 키. 나탄. 아드 키 나탄. 뭐뭐 하기까지. 자, 나탄은 주기까지예요. 나탄은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기까지, 에트, 이것도 뭐뭇을, 브, 노. 보통 이렇게 벤 하면, 저번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벤 하면 아들, 네. 그 다음에 바트 하면 딸, 제가 전에도 설명했었는데, 브, 노 하면서 오가 붙으면서 그애가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 히, 도. 예, 히, 도. 예, 히, 도. 네. 예히드라는 단어 자체가 독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벤도 벤에 바브가 붙으면서 분호 그의 아들이 된 것처럼 예히드에 바브가 붙어서 예히도가 되어서 그의 독생자, 그의 아들, 그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네. 아, 저런 단어였구나. 내가 맨날 키코아하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찬양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히브리어 찬양이 성경을 그대로 놓은 찬양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 짐작했을 때 히브리어 찬양, 예를 들어서 뭐 카도시 같은 카도시 카도시 가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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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제바오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이런 만군의 주 뭐 이렇게 바로 그냥 그 단어가 거기 좀 있겠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죠. 네, 그 다음에 레 레조레 에입니다. 레 마 안 레 마 안 자. 레가 보통 뭐 했어요? 뭐뭐 위에 이런 단어로 써져서 레만 이것도 뭐뭐 위에 로 예 오 위에 붙어서 요예요 요 로 요 바드 로 요 바드 자 이 요 바드라는 단어가 원래 그 아바드라는 단어여서 잃어버리다 아바드 이런 단어인데 여기에 지금 알렙이 붙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잠깐 조금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기 지금 로가 하나 있죠. 이게 히브리어도 그 왜 수거 표현처럼 구어 표현처럼 A면 B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루 요바드 엘라 인칼 이게 지금 같이 묶여져 있는 하나의 구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 어찌고 엘라 어찌고 이렇게 나오면 네 어찌고가 지금 모르니까 어찌고가 아니고 어찌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루 엘라,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A가 아니고 B다. A가 아니고니까, 예, 어쨌든 A가 아니고 B다. 근데, 뭐가 아닐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네. 로 요바드. 아까 제가 아바드 잃어버리다는 단어라고 했죠. 아바드가 아니고, 인칼. 이 인칼이 뭐냐면, 얻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할이란 이 요드가 없이, 나할이란 단어, 아바드란 단어 앞에 이게 미래를 나타내는 요드가 붙는 거거든요. 이제 문법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대충 생략하면 그래서 어쨌든 로 아바드가 아닌 엘라 인칼이다. 그래서 잠깐만요. 로 요바드가 아닌 엘라 인칼.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아닌 얻게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 세상에 지금 사는 독생자 예수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뭐라고 그러죠? 원래 한국말로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믿는 자마다 예 네, 멸망치 않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로아 엘라 요바드 인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아카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도 전에 설명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콜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카프 라메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건 콜이에요. 모든 뜻을 나타내는 콜인데 이거를 칼이라고 읽지 않고 콜이라고 읽으면 돼요. 콜. 그래서 콜 하면 모든 갑자기 단어 하나 생각이 난다. 콜 이스라엘 이바샤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할 때처럼 근데 콜 하 마 아 민 보, 하마, 아민보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 우리가 아멘 하면 믿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마민, 이 마민이란 자체 마민이란 단어 자체가 믿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하라는 이 관사가 붙으면서 이게 마민 하마민 하면 믿는 자가 되는 거야. 마민 하면 믿단데 하마민 하면 믿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가 붙으면서 무슨 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근데 이 보가 그의 안에서 믿는 자마다 모든 믿는 자들마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다음에 엘라인칼 영생 그다음에 하이 올람 우리가 생명하면 하임이란 단어가 있죠. 하임. 하임이란 단어와 올람이란 단어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임 올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네가 히브리어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더해지면 예를 들어서 뭐 수캇 다비드도 원래 수카와 다비드가 붙은 건데 수캇 다비드 이런 식으로 뭔가 중간중간에 단어와 단어가 만났을 때 붙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임 올람인데 하임과 올람의 단어가 만나서 하예이 올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올람이 영원이죠. 그리고 하임은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런 뜻입니다. 네. 아, 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어를 다시. 네. 그 다음에 뒤에는 이거 딱 읽어볼까요? 할, 레, 루, 야, 아멘. 네, 이 정도는
네, 할렐루야 하면 찍어도 알겠죠. 라메드 라메드 두개 나오니까 뭔가 할렐루야일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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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노래라면서 할렐루야는 혹시 뜻 아시나요? 원래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야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끝에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키코합 이런 단어였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단어 설명이 필요 없었어도 내용은 다 알고 있었던 단어죠. 그래도 아 이런 단어가 오늘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고 네,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칼 얻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얻었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더 생명을 얻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얻어짐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그의 아들, 아까 써 있었죠? 그의 아들, 그의 독생자의 분노 예희도 그의 아들, 그의 독생자를 나타 주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요. 주님은 주님이 만드신 이 땅을,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사랑했고 그의 아들을 또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회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얻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이 땅을 얻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 사랑하셨던 당신의 아버지 성경 이스라엘과 온 열방들 그리고 온 세상 온 땅이 하나님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쳐지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의 이름 높이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셨으니 믿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갈망이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람 예수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람 예수 생명도 천사도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축복과 방언 열방이 예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와의 사랑, 햄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와의 이름이 올려지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소망하고 계신, 그 갈망하고 계신, 죽기까지 소망하고 계신 그 사랑의 완성, 그 회복됨, 그 하나됨을 우리가 보는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